이화인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3월 첫째 주 이화 뉴스입니다. 2010년 새학기 방학 동안 새로워진 이화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. 중앙도서관에 스터디룸이 신설됐고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정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방학 동안 사단장을 한 중앙도서관 3층 내부입니다. 최소 4명부터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이 7개가 신설됐고 낡아서 방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바닥재도 새로 교체됐습니다. 중앙도서관에서는 연구학습 조성을 위해서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 그 바닥재랑 블라인드 교체 공사를 해서 도서관 환경을 좀더 정비하였고요. 그룹 스터디룸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을 한 후에 1회 2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2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. 셔틀버스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전철역과 교내 주요 건물을 순환합니다. 2대 전철역과 교내를 순환하는 노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됩니다. 이 노선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3교시와 5교시 전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그외 시간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. 경복궁 전철역과 교내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. 무거운 책 들고 오르막길 오르기 힘들었는데 셔틀버스 생기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세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장학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. 기준학점 3.75 이상인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성적 우수 2 장학금은 이번 학기부터 5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. 가계곤란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규모 역시 늘어났습니다. 이 밖에도 이번 학기부터 여성 안전순찰조가 새로 구성되어 남성 출입 제한 구역의 치안도 강화될 예정입니다. EUBS 정소은입니다.